굉장히 그 변수가 많은 그런 질문이고 그런 상황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PDO라는 실은 6개월에서 8개월이면 녹아 없어지고 PCL이라는 실은 실 자체가 16개월에서 24개월 지나면서 천천히 녹아서 없어지지만 그 효과가 그러면 6개월, 8개월, 효과가 16개월에서 24개월이냐? 그건 아닙니다. 적절하게 콜라겐을 잘 자극하면은 그 결과는 2년에서 3년 가기도 합니다.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효과가 없어도 그래도 대부분은 6개월 정도는 가고요. 또 길게는 2년까지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